안녕하세요. 피그마 대부모드 사용하기를 소개할 강사 송지희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피그마의 기초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방법을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피그마의 개발자 모드인 대부모드를 활용해 보다 쉽게 코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피그마 가입 및 설치가 필요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중 사전 준비에 대한 과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피그마가 처음이신 분들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데스크톱 앱 설치는 선택 사항이며 다만 설치 시 더욱 원활한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피그마란 웹 기반 UI UX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어도비 XD, 스케치, 제플린 등 다양한 UI 디자인 툴 중에서도 피그마는 협업 툴의 특징이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간의 소통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윈도우와 macOS, 리눅스, 크롬 OS 등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iOS 앱도 존재합니다. 피그마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웹 기반 툴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데스크톱 앱을 지원하고 있지만 브라우저에서도 모든 기능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동 저장 기능 또한 피그마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작업의 매 순간이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별도의 저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협업 툴답게 여러 명의 공동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합니다. 피그마에서 만든 작업은 링크를 통해 공유 가능하고 이 링크로 접근한 공동 작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마 디자인 툴은 개발자 친화적입니다. 마진, 패딩 등의 수치와 색상 및 폰트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개발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럼 피그마의 가입과 설치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사전 준비 과정으로 이미 사전 준비를 이행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먼저 피그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피그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왼쪽에 화면과 같은 Get Started for Free를 화면 우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 후 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은 구글 계정으로 가능하며 학교 계정을 사용할 경우 학생 교육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회원 가입 과정을 마친 후 피그마에 접속하면 가장 오른쪽에 이미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정명을 클릭하여 Get Desktop 앱을 클릭하면 데스크톱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선택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그마에 접속하게 되면 피그마와 피그잼이라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집니다. 피그마는 디자인 툴이며 피그잼은 협업 툴입니다. 피그마의 경우 오른쪽 상단 화면과 같이 디자인을 할수 있는 화면이 제공되고, 피그잼의 경우 오른쪽 하단과 같이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할수 있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피그마와 피그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는 UI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UI UX 디자이너의 디자인 툴입니다. 피그잼은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화이트 보드 협업 툴입니다. 브레인스토밍부터 플로우 차트, UML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왼쪽은 피그잼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템플릿 화면들입니다. 해당 템플릿들 중 UML 다이어그램을 선택한 결과
오른쪽과 같이 UML 다이어그램 템플릿이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의 기초적인 화면 구성입니다. 피그마는 상단, 좌측, 우측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툴바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툴바는 다양한 아이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아이콘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그마 아이콘은 기본 메뉴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메뉴와 같이 파일 관리, 저장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한 커서 아이콘은 무브 툴과 스케일 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브 툴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기능이며, 스케일 툴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위치한 프레임 아이콘은 프레임 툴과 섹션 툴, 슬라이스 툴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레임 툴에서는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를 선택해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고, 섹션 툴에서는 파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툴에서는 복잡하게 겹쳐진 이미지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아이콘 다음에 위치한 사각형 아이콘은 쉐이프 툴로 사각형, 선, 별 등의 다양한 모양을 생성 가능합니다. 다음, 펜촉 모양의 아이콘은 펜 툴과 펜슬 툴이 있습니다. 펜 툴의 경우 벡터를 직접 마우스로 찍어 모양을 생성하는 기능이며, 펜슬 툴의 경우 연필로 그리듯이 스케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위치한 텍스트 아이콘은 글자를 생성하는 텍스트 툴입니다. 그 다음 위치한 여러 도형으로 이루어진 아이콘은 리소스로 여러 플러그인을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손 모양의 아이콘은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 핸드 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풍선의 아이콘은 Add Comment로 영역을 선택해 코멘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기획자와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코멘트를 남겨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측에 위치한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레이어에서의 패널입니다. 먼저 레이어는 캔버스에 추가한 모든 프레임과 그룹 또는 개체를 표시합니다. 해당 레이어 옆에 아이콘을 통해 프레임과 그룹 등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 어떤 아이콘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는 다음에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sset은 캔버스에 추가한 모든 컴포넌트를 표시합니다. 이 컴포넌트에는 아이콘, 백그라운드, 이미지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디자인 프로토타입 패널로 우측에 위치한 화면입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입력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선택한 요소의 유형, 크기, 위치, 레디우스, 레이아웃, 레이어, 채워진 색상, 테두리 색상, 입력된 색상, 효과, 추출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 기능으로 디자인된 모든 요소 사이의 인터랙션을 생성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프로토타이핑 및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 화면 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피그마 데브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데브 모드는 지난 6월 22일 컴피그 2023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피그마의 개발 모드입니다. 협업 시 피그마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개발적 오류의 워크플로우와 기본 설정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림의 아이콘을 선택함으로써 토글을 온오프하여 데브 모드를 끄고 킬수 있습니다. 그럼 데브 모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모드는
개발자를 위해 속성 패널이 등장하였습니다. 기존 디자이너들이 사용했던 좌측의 레이어 패널 대신 레이어별로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딩, 마진 등의 수치를 확인하는 데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컴포넌트별로 클릭을 해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한 컴포넌트를 선택한 후 다른 컴포넌트 위로 마우스를 올려 해당 사이의 간격, 패딩, 마진 등을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위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PX만 제공되어 개발 시 REM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따로 계산을 하거나 계산기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제는 REM도 제공합니다. 또한 컴포넌트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실험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컴포넌트 플레이그라운드란 디자이너가 디자인 관점에서 개발한 각각의 인터랙션들을 개발자들은 알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능입니다. 개발자는 디자이너가 구현한 컴포넌트의 상태값, 특성 등을 모달창에서 실험하고 눌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플러그인이 제공되었습니다. 지라나 GitHub 등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제공해 피그마를 개발자 도구로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그마 내에서 바로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그마 데브 모드를 직접 피그마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디자인 파일은 다음에 링크와 같이 준비해 두었으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뷰 권한을 부여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링크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링크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피그마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데브모드에 진입하기 전 데브모드와의 비교를 위해 현재 화면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화면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레이어 에셋 화면이, 우측의 화면에는 디자인 프로토타입 화면이 보입니다. 해당 패널들을 각각의 프레임을 확인 입력 선택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라는 프레임에 입력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별로 어떤 디자인이 적용되었는지를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간격 또한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프로토타입을 전환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다가 화살표를 통해 화면에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데브 모드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데브 모드는 다음에 토그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데브 모드로 진입하자 좌측과 우측의 패널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프레임을 선택하면 프레임에 구성된 컴포넌트별로 해당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속성에 따라서 우측에 코드를 그리고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미지를 클릭한 경우 이미지의 보더 값과 패딩 값이 어떻게 되는지, 레이아웃을 REM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에셋 또한 추출 가능합니다. 파일 형식은 PNG부터 JPG, SVG, PDF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를 바꾸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Swift UI, CSS, Compose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플러그인을 통해 HTML, React, Tailwind, Flutter, Swift UI로도 제공 가능합니다. 저는 React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t를 선택하고 화면을 선택하자, React 코드로 해당 화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보여집니다. 이를 저희는 카피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는 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확인해 보았던 인터랙션 또한 이 화면 프레임을 누르면 로그인 에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S에서 기존에 PX만 제공했는데 REM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플러그인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했듯이 지라, 기터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커뮤니티로부터의 플러그인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중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만한 피그마 2 리액트 네이티브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선택하라는 설명에 따라 컴포넌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프리뷰, 스토리, 테마, 익스포트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코드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변환했을 때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자유롭게 복사가 가능하며 추출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 피그마의 데브 모드는 베타 테스트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데브 모드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데브 모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